안녕하세요, 한부살입니다. 뭐 상가집 갔다 오거나 그런 비방책이 있잖아요. 근데 병원 갔다 오고 그럴 때도 좀 찝찝함이 있거든요. 그럴 수 예, 그럴 있죠.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. 네. 병원 요새 뭐 이렇게 다 들어갈 수도 없고 뭐 굉장히 저기 하지만 시국이 그런 때라 또 식구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. 네. 무속에서는 이제 무속인에서도 하고 좀 민간에서 할수 있는 거 가장 좀 쉬운 거, 네, 신고했던 양말, 네, 버리는 게 좋아요. 네, 또 입원하신 분들 있죠. 입원하셨다가 이제 곧 퇴원하실 분들, 그러니까는 중증 이상의 분들은 좀 저기여도 입원하셨다가 며칠 퇴원해요. 이제 이런 분들 있죠. 그런 분들은 신고 병원에 들어갔던 그 양말 있잖아요. 양말 이렇게 자꾸 버리시는 게 좋아요. 신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. 네. 벗겨버린다. 이런 의미예요. 네. 퇴원하실 때또그 신고 가셨던 신발이나 슬리퍼 있죠. 병원 내에서 신었던 슬리퍼. 슬리퍼도 집에 갖고 오면 안 됩니다. 네. 다시 입원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병원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. 또그 신발은 남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. 가족들이나 누구든 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버리세요. 또 퇴원하실 때 남던 음식 있잖아요. 네. 뭐 딸내미가 싸온 김치가 맛있어서 그거랑 밥 먹었다는 둥, 뭐 이런 분들 있죠. 그래도 남던 음식은 음식 주당이 따라 들어올 수 있으니 음식은 절대 다 버리고 들어오시는 게 좋고요. 병원, 네. 병원도 어찌됐든 보면은 이제 꼭 가야 될 경우가 있고 한데, 갔다 와서 다시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. 치료가 잘 돼야 되겠지요. 네. 갔다 오셔서 요런 민간 방법으로 하셔서, 다시는 병원 신세지는 일 없도록 우리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좋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